2024년 4월 17일 중국 수찬성 워룽 선수핑 판다기지에서 푸바오에 관한 새 소식에 대해 알려왔는데요. 푸바오가 죽순 애호가 그 자체랍니다. 중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대나무 죽순이 있는 나라인데요. 현재 푸바오는 왕성한 식욕을 보이며 죽순이라면 어떤 품종이든지 가리지 않고 뭐든지 다 잘 먹는다고 합니다. 예전에 강철원 사육사님께서 푸바오에게 푸바오 중국은 한국과 달리 1년 내내 맛있는 죽순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. 왠지 푸바오의 검역기간이 짧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, 이건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건데 6-7월에 중국 방문 예정이었던 강철원 사육사님의 푸바오 면회 일정이 검역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방문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거 헛소문인가요 아님 사실인가요? 이거 아시는 분 있으시면 영상 하단에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